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항구의 도시, 영화의 도시 부산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나무들도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고 또 저 멀리에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국기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아담하고 예쁜 건물도 있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엔 기념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저도 현충원이나 국립묘지는 익숙하지만 유엔 기념묘지는 처음 듣고 또 처음 와봤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묘지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벌써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유엔 묘지는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에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기 시작해서 같은 해 4월에 묘지를 완공하고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감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 후인 1955년에 우리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이런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유엔총회에서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유엔군의 이름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 연합군대를 파병한 것은 그때가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그마치 22개 국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1950년 6월 27일에 제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연합군을 파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창설 후 첫 군대 개입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주말이라 쉬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유엔 안보리를 모집을 했고 바로 당일 오후 2시에 모집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미 1948년 베를린 봉쇄작전이나 그리스 내전 등을 통해 공산주의 블록과의 냉전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엔 입장에서도 새로 생긴 이 기구의 위상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결의안 82호를 통과시켜 북한에 즉시 군을 철수하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하라고 결의를 했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27일에 83호를 가결을 시킵니다. 유엔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의안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한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또 덕분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저 국기들이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22개 국가들의 국기인데요. 그리고 이 여기 명비에는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하신 전사자 4896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2개의 참전 국가 중에 17개 나라에서 4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군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구상해오던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실효적으로 발휘된 첫 군대였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첫 전쟁에 참여한 주체들이었습니다. 또 군사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엔연합군은 16개 국가가 전력을 파견해서 단일 진영을 구성한 상당히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연합군은 정전이 된 이후에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최대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후에 귀국을 했다라는 점도 참 독특합니다. 당시 참전했던 장병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작은 나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에 적힌 전사자와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전한 장병 그 누군가의 엄마 혹은 누나 혹은 동생 혹은 친구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곳은 11개 계단으로 만들어진 무명 용사의 길입니다. 11개의 계단, 11개의 분수대, 그리고 11그루의 소나무. 10일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1951년에서 54년 사이에 이곳 유엔 묘지에는 유엔군 전사자 약 11,000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전국 중 7개 국가가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을 하면서 지금은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10일은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 국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들도 그렇지만 유엔군 참전 용사 중에도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고 또 유해를 찾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용사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국군 유해 발굴단에서 참전국까지는 알아냈지만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영국 용사 세 분의 유해를 발굴해 11월 11일 이곳에 모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차디찬 이국 땅 아무도 모르는 곳에 70년을 묻혀 계시다가 이제야 편안히 잠들게 되신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전 세계의 참전 국가에서 이곳 부산을 향해 1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부산.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의 참전 용사였던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2008년부터 매년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11시 정각 1분 동안 이곳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추모를 올리게 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원래 11월 11일 11시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으로 대체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매년 이 시각에 1차 대전 참전 전몰 병사들을 기리며 묵념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것을 1차 대전에 국한하지 않고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맥아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죠.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에는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70년 전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했죠. 우리는 친구의 작은 도움이나 이웃의 작은 선의, 또 어떤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하고 은혜를 갚기도 하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고, 또 남들은 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여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어 든든한 동반자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친구였고 남편이었고 또 아버지였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11월 11일 11시 꼭 부산을 향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Turn toward 부산.